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장에는 이런 반등은 사실 반등 같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반도체 정점 이야기를 감안하더라도 유독 국내 증시가 약한 부분은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보면 경기 후퇴기에서 글로벌 교역 감소 가능성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전환에 따른 환해 안정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황금성이 가장 좋은 국가인 한국이 매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신용과 주담대를 넘어서 각종 수탁론과 CFD까지 레버리지 투자의 후유증이 동시효과 반대매물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와 공매도 그리고 현물 매도를 병행하고 이를 통해 선물에서는 차익을 시현하고 환매함에 따라 현물 매도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는 방식의 매매 패턴이 증시의 악순환적인 패턴을 반복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증시는 반등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그동안 그나마 자리를 지켜주던 2차전지 섹터가 급락하면서 반등을 제한하는 모습인데 그간 낙폭이 컸던 대형주 일부에서는 반등이 제법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8% 오르는 등 조선주의 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고 대한항공 등 운수창고와 섬유우복쪽이 2%가량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간의 낙폭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오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폭이 좀 제한적이라서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볼지 굉장히 또 어렵고 헷갈리는 그런 구간인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현 상황이 이른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통해서 긴축 강화, 금리 인상을 통한 경기 후퇴에 방점을 둔 하락이라면 역으로 이에 반작용으로 유가의 120불 초반에서의 급락, 원자재 가격 하락, 코인 시장 급락에 따른 소비 수요 위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월 CPI는 5월 대비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고 전문가 예상처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것이 결국 해소될 수도 있는 그림이 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하락 자체가 가진 전제 조건은 오히려 이를 통해 해소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반대 매매의 악순환 패턴부터 근절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율의 안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당국 개입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의 하락 안정 여부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관할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우려하는 시나리오를 감안해도 현 구간은 센스적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